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지금 최근에 지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과, 눈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디죠? 저기 그 칠레, 그 다음에 오늘 지진한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 오리곤에 대해서 지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멕시코도 최근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위험한 상황인 것은 일본, 칠레, 멕시코, 미국. 근데 그 미국에서 오늘 오전 7시 49분 48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크리빌에서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굉장히 낮습니다. 7.5km입니다. 6.0에 7.5km면 충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마크리빌 같은 경우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북 캘리포니아 이 세크라멘토 쪽하고도 가깝습니다. 이 세크라멘토 가까워요. 지금 2000 그때가 그 19년이었죠. 19년 7월 4일에서 5일 정도 요 사이에 발생했던 그 캘리포니아의 이컨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의 리지 크레스트 인근에서 6.4하고 7 1.1의 규모가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속출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7월 9일과 그 2년 전에 7월 4일하고 여름이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 7월 9일 날, 오늘, 마크니빌 캘리포니아 6.0 강진 그 다음에 지금 수십 차례의 지금 그 여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전에도 역시 캘리포니아주 컨카운트 리지 크레스트 인근에서 7월 4일하고 5일 비슷한 시기에 규모 4, 6.4와 7.1 규모의 강진으로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년 전에 7월 4일 와 오전 10시 33분경에 진도 6.4 규모로 이 샌버나디오 카운티 이 셜즈밸리 인근에서 시작된 이 강진은 그 다음날 오후, 그러니까 7월 5일 오후 8시 19분쯤에 규모 7.1로 이컨 카운티 이 리지크레스트 북동쪽 약 11마일, 그러니까 약 17.7km 떨어진 지점을 강타했고요. 이후에 이 100여 회 이상의 여진이 진행됐으면 지금 비슷합니다. 올해 2019, 21년 그 언제죠? 7월 9일 오늘하고요. 이 가운데에는 규모 5.0 이상의 강진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도관과 가스관 등 주요 도시 기반 시설이 파손이 됐고, 상업 및 주거용 건물 5천 채 이상이 전력 공급이 끊기고, 화재와 붕괴가 일어난 등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의 비상 사태를 최고 수준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방 정부 차원의 비상 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었고요. 굉장히 지금 이 뉴섬 주지사의 이야기는 이틀에 걸친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성과 그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주와 주방, 지방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하면서, 대량 보급품, 비상 전기 공급 및 발전기, 필요한 대피 지원력과 기술력, 그리고 피해 지역에 대한 기타 모든 필요한 지원 등 연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1999년도에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발생한 7.5 지진 이래로 20년 만에 이 강진이 2년 전에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2년 뒤에 또 캘리포니아의 맥크리빌에서 6.0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수십 차례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브레고리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서 이 지역 내에서 한 차례 더 발생할 그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 멕시코, 칠레 이네 개의 국가가 굉장히 큰 지진의 위험에 있습니다. 각별하게 각 국가에 일본은 일본 지상청, 미국은 미국 USGS, 그다음에 어디죠? 멕시코는 멕시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